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세팔로메트릭 메저먼트 중에서 지성 요인 및 그다음에 심미적 측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묘에서 쓰는 그 프레임과 그다음에 앵글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앵글 중에서 5번에서 12번, 물론 일부에서는 길이를 계측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어퍼운트 립라인의 수직적인 길이를 계측하는 것입니다. 정상의 값은 플러스 3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립라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는 하방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립라인에 대해서 상악의 전치가 상방에 위치한 경우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악의 전치가 언더 이럽션 된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길이 자체에서는 5mm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어퍼운트 립라인이 5mm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가 오버 이럽션 된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 증례에서는 어퍼운트 립라인이 10.4mm를 보이게 됩니다. 상악 전치가 상당히 오버 이럽션 된 것을 의미를 하겠죠. 반면에 3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2mm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악의 전치가 언더 이럽션 된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가 언더 이럽션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의 익스트루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상악의 전치가 오버 이럽션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의 전치의 인트루전을 먼저 해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퍼운트 립라인의 거리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마이너스 0.4mm, 또한 B번인 경우에는 7.1mm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 전체의 언더 이럽션, 상악 전체의 오버 이럽션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측 항목은 UOP가 FH랑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정상치는 10도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UOP 자체는 이와 같이 10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UOP는 다시 리뷰해보면 상악 중절치의 인사이저 엣지에서 상악 6번의 미드포인트가 FH랑 이루는 값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이와 같이 B번처럼 이와 같이 값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UOP가 스테이프하다, 또는 이런 교합 평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UOP가 7도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플랫한 UOP 또는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UOP 각도에서도 여러분들이 15도 이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15도 이상인 경우에는 스티프한 UO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 7도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플랫한 UOP라고 얘기를 합니다. A번 증례에서는 UOP가 16도입니다. B번인 경우에 있어서는 UOP가 9.7도가 됩니다. 그래서 A번은 스티프한 UOP, B번은 노멀 UOP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스티프한 UO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악의 구치가 언더 이럽션 되어 있거나 상악의 전치가 오버 이럽션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반해 플랫한 UOP는 상악의 구치가 오버 이럽션이 되어 있거나 상악의 전치가 언더 이럽션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프한 UOP인 경우에 있어서는 딥바이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플랫한 UOP인 경우에는 오픈바이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측 항목은 POP가 FH랑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 POP는 하악 5번의 커스프 티백과 하악 7번의 디지토 바칼 커스프를 연결한 선을 포스테리어 오클루절 프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포스테리어 오클루절 프렌은 10도에서 14도를 보이는 게 정상치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경우에는 스티프한 POP 또한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 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반해 POP가 7도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플랫한 POP 또한 카운터 클록와이즈 로테이션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POP는 하악의 위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2급 부정교합인 경우에 있어서는 POP가 스테이프하고 3급 부정교합에서는 POP가 플랫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때 스테이프한 POP라고 하는 것은 15도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도 이상인 경우, 유한자인 경우에는 18.9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테이프한 POP인 경우에는 2급 부정교합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플랫한 POP인 경우에는 3급 부정교합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됩니다. A번 증례에서는 POP가 24.9도입니다. B번 증례에서는 14.2도로 정상의 값을 보이게 됩니다. A번 증례에서는 스테이프한 POP를 보이게 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악의 후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골격을 평가할 때 X축, Y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X축은 우리가 절호방정인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측으로 가면 2급, 반대로 우측으로 가면 3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호방정인 관계는 우리가 FDI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 수직적인 관계는 딥바이트, 오픈바이트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딥바이트와 오픈바이트는 ODI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 2급에서는 스테이프한 POP, 3급에서는 플랫한 POP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 딥바이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스테이프한 UOP, 그 다음에 오픈바이트에서는 플랫한 UOP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계측 항목은 상악 전치가 FH랑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114도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120도보다 큰 경우에는 이러한 상악 전치는 레비어 버전 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110도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링거 버전을 의미하겠죠. 또한 100도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 전치가 심하게 설측경사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A번 증례에서는 업헌트 FH가 116도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B번 증례에서는 업헌트 FH가 120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번 증례에서는 상악의 전치가 정상의 각도를 보이고 B번 증례에서는 상악 전치가 레비어 버전 된걸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홉 번째 계측 항목은 하악 전치가 하악의 맨디블라 프렌과 이루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트위드 분석에서는 인사이저 맨디블라 프렌 앵글, IMPA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91도, 또한 90도를 우리는 정상의 값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도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가 레비어 버전, 또한 85도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 전치가 링거 버전 된 것을 우리는 의미를 하겠습니다. A번 증례를 보겠습니다. IMPA가 85도, B번 증례는 IMPA가 107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번 증례에서는 하악 전치가 링거 버전, B번 증례에서는 하악 전치가 레비어 버전 된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계측 항목에서는 상하악 전치 간 각도를 얘기하는 인터 인사이저 앵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치의 값은 130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A번 증례에서는 109도를 보이게 됩니다. B번 증례에서는 135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 인사이저 앵글은 상하악 소구치의 발치 및 비발치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어떠한 치하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상하악 전치는 링거 버전이 되고 이로 인해 인터인사이저 앵글은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발치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악 전치는 필연적으로 레비어 버전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터인사이저 앵글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인사이저 앵글이 130도 이상인 경우, 또한 120도 이상인 경우, 120도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능하면 비발치 치료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110도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발치를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 값 자체가 120도 이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치아를 뽑아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110도에서 120도 사이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더라인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비발치로 먼저 치료를 생각을 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어딘가에 치아를 뽑아야만 될 것입니다. 11번째 계측질은 상순과 하순이 이 라인에 대해서 거리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상순이와 하순이 이 라인에 대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이 라인에 대해서 상순과 하순이 전방으로 위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플러스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상순과 하순이 후방 위치된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인 경우에 있어서는 돌출된 입술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1번 증례를 보겠습니다. 1번 증례에서는 상수는 플러스 6.7mm, 하수는 플러스 6.8mm를 보입니다. 반면에 B번 증례에서는 상수는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8mm, 그 다음에 하수는 앞으로 약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0.2mm 플러스 값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디지털 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디지털 측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뮤에서는 이와 같이 네 가지 항목 ODI, FDI, CF, FMA를 통해 골격 형태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치성 형태는 어퍼헌트 립라인, UOP, POP, 어퍼헌트 FH, IMPA, 그다음 인터 인사이드 앵글을 통해 치성 덴처 패턴을 우리는 쉽게 평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이 라인을 통해서 심미를 우리는 쉽게 평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